자,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한번 히브리어를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고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적어 보는 게참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공부를 할때 적지 않고 공부를 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저도 해 보니까 이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화면을 조금 더 돌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저는 이제 만년필로 적었는데, 또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로 한번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여드리고요. 자, 오늘 본문, 나오죠? 예, 오늘 조금 더 키워드려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키워드려 하고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베 아타, 그리고 너는, 알레바타는 너는이죠. 예, 제 본문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마사를 이렇게 읽어주시고, 또 마사를, 본문을 통해서 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 베는 뭐 거의, 뭐, 그리고, 이제 셀로모, 샬롬은 뭐 어근은 샬롬에서 왔죠. 샬렘 온전하다, 완성하다. 베니 내 아들 솔로몬아, 다 이제 다윗이 말하니까 다 알아라 이 말이죠. 예. 에트 엘로헤 아비하, 그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안다는 거는 뭐 정말 총체적인 지식이죠. 그리고 베 아버데후, 그분을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들 전미에 보시면요, 여기 이제 아버데카,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갖다 대 보세요. 예, 갖다 대 보시면 여기 전미어 있잖아요. 후, 그분을 히브리어 목적어부터 따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버 아버데카 이럴 때 여기 보면 칼 임페 그리고 명령형으로 그분을 알아라. 앞에 이제 다 하고 똑같죠. 여기도 예, 명령형 티데 우 이래야 될 건데. 자, 벨레브 샬롬, 그리고 샬롬의 마음으로. 그러면 샬롬의 마음으로, 샬롬의 마음은 온전한 마음이란 뜻도 있어요. 샬롬이 온전하다 이런 뜻이죠. 예, 온전한 마음으로 좀 예,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작게 되겠어요. 아침에 해야 됩니다. 자, 온전한 마음으로. 자, 그리고 네페시, 벨레브 샬롬, 그리고 우베 네페시 하 페차, 햇볕이죠. 하 페차, 햇볕은 뭐 즐거워하다, 원하다 이런 말이죠. 자원하는 영어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는 번역을 자원하는 이 뜻으로, 네페시는 뜻이란 뜻도 있어요. 마인드. 그래서 온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뜻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겨라, 이제 이거죠. 자원하는 마음을 으로 이제 섬기라. 결국 아부드후, 그분을, 여기까지 끊어졌죠. 예, 영어로 보면 그죠. 전치사 구죠. 기 이는 콜 모든 레바보트, 내 마음들을 도레시 아도나이. 이 도레시는 여러분 보면 분사형이잖아요. 오에, 히브리어는 오에가 된 분사형이에요. 구하신다, 온전한 마음을 아도나 여호와께서. 그리고 베콜 모든 옛세르, 옛세르는 야짜르, 야짜르가 보통 이제 빚다 만들다 이런 건데, 의도라고. 저는 이제 구절 한번 볼까요? 구절에 뭐라고 했는지, 한글 성경에 보면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절에, 자, 한글 성경도 한 번씩 참고해 봐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요즘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글 성경 보세요. 한글 성경 보시면, 한글 성경은 번역 성경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한국어를 해도요, 번역 성경이고, 또 히브리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여기 보면 개역 성경은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 저는 온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뜻, 또는 생각, 뭐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는 마음을 감찰한다 그랬죠. 여기 보면 모든 마음을 감찰한다.
마오샵이다. 옛자를 마음으로 이렇게 해석했는데, 옛자라는 마음이란 뜻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모든 생각들의 의도, 옛자라는 의도입니다. 예, 마음을 찾으시고, 예, 마음이라는 단어도 있네요. 여기 보면 백골 옛자르 메빈. 예, 그래서 여기 레바브가 나오니까 모든 마음을 찾으시고요. 마음은 맞고요. 사상, 예, 사상 이야기입니다. 예, 궤적은 의도. 예, 저는 여기 보면 생각의 의도, 이런 것들, 예, 이런 한글 성경도 여러분들이 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여기 예,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서 요 본문이 좀 길어요. 콜, 예, 콜 레바보트, 마음들을 하나님이 도레시 아도나이, 진짜 마음이 있냐 없냐 그런 걸 찾으시고요. 그리고 베콜 예체르 의도, 예체르는 하고자 하는 의도죠. 마하샤보트, 생각의 의도, 메빈, 예, 그것을 이해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 예, 메빈은 이제 이해하다, 잘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임, 티드레쉐나, 여기 보면 티드레쉐누 이렇게 돼 있죠. 또한 그것을, 그죠? 예, 이게 보면 티드레쉐나, 여기 저는 뭐라고 했냐면 몸을 모든 생각의 의도를 이해하시기 때문이다. 다음에 만일 내가 임차는 이제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니팔령 수동이잖아요. 찾아진다면, 그죠? 라크 내게. 그래서 저는 뭐라고,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래서 그분을 내가 2인칭, 여기 보면 2인칭 다라시, 그죠? 미완료에다가 그 다음에 누, 그분을, 이것도 전미어, 그죠? 3인칭 누가 그분이고, 내가 찾으면 임차, 임차, 이거는 수동형이죠. 라크 내게 찾아지면 내게서. 그리고 임타 아자베, 아자브는 내가 또 버린다면, 그죠? 예, 그러면 찾으면 하나님이 예, 그것이 내게서 찾아질 것이고, 내가 그분을 찾으면 너도 그분이 찾아지게 하시고, 또는 그것이 찾아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버리면, 아자브는 버리다죠. 2인칭에다가 이 전미어. 그러면 또한 여기 아자, 야 아지 하하야, 여기 보면 예, 자나흐, 예, 여기 아자브 자나흐가 비슷한다는데요. 자나흐도 버리다는 말이죠. 그래서 버리실 것이다 너를. 예, 3인칭 여기 보면 요드가 들어갔잖아요. 요드 자나흐의 히필령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 딱 보시면 알아야 돼요. 자, 9절이고요. 자, 영어 성경 쭉 보면요, 영어 성경도 이렇게 돼 있고, 영어 성경 한번 ESV 버전 이렇게 보시면 예, 이렇게 돼 있고요. 한글 성경은 금방 제가 번역한 것처럼 여기 보면 개역 성경은 주로 여기 보면 개역은 찾으면 만날 것이고 버리면 영원히 버린다. 찾으면 만나고 저는 이제 내가 그를 찾은 그분이 찾아질 것이고 예, 수동형이니까 그분을 버리면 그분도 영원히 너를 버리실 것이다. 큰 차이는 없죠. 셀러몬을 뭐 셀러몬이겠는데, 그 외에 번역들도 여러분 한번 한글 성경 참고하십시오. 우리나라는 다 번역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좀 속고 있는 게 개역 개정이 공헌을 한건 사실이지만 뭐 이렇게 독점적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공적으로 쓰니까 그것만이 뭐 맞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일 정확합니다. 원문을 읽으셔야 돼요. 원문을 읽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볼때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레에 보라, 그리고 아타 이제 키 아도나 여호와께서 바하르 베하 너를 선택하셨다. 리 베노트 바이트, 전을 건축하시도록. 그리고 리 미크다시, 예, 미크다시가 바로 사실 성소죠, 그죠? 성소. 왜냐면 카다시가 거룩하다, 구별되다, 미가 붙은 분사형 명사 미크다시. 그리고 하자크, 강하고, 여기 하자크가 이제 명령형이겠죠. 왜 아세 일하라. 예, 그래서 강하여 일하라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한글 성경 10절에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네, 한글 성경에서는 10절에, 자, 한글 성경에는 힘써 행하라. 하자크의 힘써 행하라 뭐 나쁘진 않습니다. 또 용기를 내서 해라. 이거라도 나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꼭 하나로 이야기해,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라. 공동번뇌요. 조금 나갔긴 하지만, 이런 단어들. 영어도 여러분 보시면, 거의 다 이제, 여기 보면, 영어로도 보면, be strong and do it. 예, be strong and do it. 강하고, take courage. 용기를 내서 do it. 예, 이런 식으로 번역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어 번역을 한 가지만 보지 마시고, 저는 이 다양한 번역을 보니까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번역을 꼭한 가지, 뭐, 누가 맞다, 안 맞다, 뭐, 맞다,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지 말고요. 다른 번역들을 내는 것이 또 오히려 말씀의 풍성함이 될수 있어요. 11절, 바 이텐, 다비드, 다윗이 주었죠. 리 솔로몬, 베노, 그의 아들에게 에트하, 타브니트죠. 타브니트는 출애굽기부터 나오는데, 모형입니다. 모형이나 또는 또 설계도, 뭐, 어떤 데는 설계도를 번역했는데, 저는 이제 이 모형, 제가 보니까 성전을, 11절에 저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모형. 한글을 한참 뒤에 나와가지고요. 모형을 주었다. 하, 울람, 현관이죠. 그리고 베트, 바타이브, 현관과 그리고 성전, 바타이브, 그 성전. 그리고 베, 가네 자카이브. 여기 이제 간자크가 제가 거의 적어놨잖아요. 트레저리 창고죠. 그리고 왜 알리오타이브. 알리오타는 옥탑방, 옥상방 이런 거죠. 그리고 왜 하달은 현관방. 저기 보면 보통 안쪽의 방, 이런 거죠. 여기 방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죠. 여기 보면 성전, 그리고 간자크. 간자크는 창고고, 그 다음에 알리아는 이제 옥상방 같은 거, 하다르나 현관방 안, 이런 거고, 그리고 페니밈, 그리고 페니밈 안쪽이죠. 페니밈 판. 그리고 우베트 하, 가포레트. 가포레트는 여러분들이 속죄소죠. 기페르에서 나왔고, 덮는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도 이렇게 보면 treasure and upper room and inner chamber 같은 거, 안방 이런 거 그렇게 돼 있죠. ASV 한 개만 봐도 뭐 대충 영어는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보면 11절 한글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다락 골방 속죄소 식양이라 있네요. 설계도라 있고 뭐 설계도도 뭐 틀리진 않지만 여기 현관 모형 타브니트 모델이라는 거니까 창고 옥상방 안쪽방 헤데르 속죄소. 저는 뭐 근거를 다 댔어요. 실제로 책낼 때는 가루를 없앨 수도 있지만 제가 번역한 이유를 여기다 설명을 했어요. 그 외에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떤 단어를 할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지성소라고 했네요. 지성소라는 게 그냥 성전인데, 그렇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마지막 절 보고, 자, 그리고 타브니트는 이제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콜 아셸 하야 있던 바 루아흐 임모. 그래서 그의 마음에, 그죠? 그의 마음, 루아하는 영도 되고 마음도 되니까 있었던 그콜 모든 타브니트 설계도나 또는 모형, 그러니까 마음에 가지고 있던 어떤 이렇게 쫙 그려놓은 거 있잖아, 패턴 모형. 그것을 이제 하세로트,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이 하세르, 뜰이죠. 베트 아도나 여호와의 전의 뜰에, 그리고 울레 또는 콜 모든 하 레샤코트, 레시카인데, 리시카는 또 방이에요. 방, 헤데르, 뭐, 리시카, 이런, 출애굽기, 뭐, 이런 성전에 계속 나와요. 사비브, 레시카, 방들 주위, 그리고 오체로트, 그리고 오차르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창고들이에요. 오차르, 베트하 엘로임, 그 하나님의 전에 그 창고들 주위에 있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타브니트 모형 가지고 있었고, 베트, 그리고 울레 오체로트 창고들, 그리고 하 카, 아, 카도 카다심, 거룩한 그러한 성물들을 위한 창고였다. 자, 딴 거는 뭐 그렇게 없고요. 자, 이것도 이제 한번 볼까요? 한글 성경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은 번역본이고 원본은 히브리어다. 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적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신이라 있고요. 계획에서 성신이라 하면은 루아흐 카도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영감으로 받았다 이랬는데 그의 마음으로 영감으로 받았다. 왜나 이게 영감으로 받았다. 다시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다보니타 하야 베루아흐 임모 그의 영에 있었다. 이 말에서 영감으로 받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감을 꼭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이것은 그 영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임모 그죠? 하야는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가졌던 뭐이 정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영감으로 받았다 이거는 좀 해설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어로 보면 나오잖아요.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 보십시오. 보면 by the 성령으로 가졌던 영감으로 받았다기보다는 차라리 영감이 아니고 영어로 성령으로가 낫겠네요. 이 성령을 이야기하니까 이런 것들 또는 저같이 in his thought 그의 생각으로 가졌던 그죠? ESV도 생각으로 가졌던 그러니까 루아흐가 바로 반드시 성령은 아닙니다. 성령은 아니고요. 마음 생각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읽고 마칠까요? 예, 오늘은 예,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예, 어렵지는 않은데 예, 히브리어 본문을 한번 읽고 예, 제가 안 나오네요. 이러면 조금만 예, 시간이 16분 같지만 본문을 조금만 더 크게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요, 좀 이게 글자가 작아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베 아타 솔로모 이제 솔로모나 베니 내 아들아 다 알아라 에트 엘로헤 그냥 막 영어로 히브리어만 하죠. 베 아타 솔로모 베니 다 에트 엘로헤 아비하베 아브데후 벨레브 샬렘 우베 네페시 하하 페사 키콜 레바보트 도레시 아도나이 베콜 예세르 마하 샤보트 메빈 임 티드레셴누 임츠 임아임츠임 이마츠죠 이마츠 라크 베임타 아즈벤누 야아 야제니 하하 라아드 10절 레에 아타 키 아도나이 바하르 베하리 베노트 바이트 미크 다시 하자크 베 아세 와 이텐 다비드 리 샬로모 베노 에트 타브니트 하 울람 예베 에트 와타 와타이브 베 간자카이브 베 알리 알리요타이브 베 하다 라이브 베 페니미 우베 베타 카포레트 12절 베 타브니트 콜 아셔 하야 베루아흐 임모 베 하스로트 베 베타 아도나이 울레 콜 하레 샤코트 사비벨레 오스로트 베타 하 엘로힘 울레 오스로트 하 카다심 뭐 그냥 뭐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건 쉽죠. 근데 매일매일 해보세요.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남들을 평가하는 거는 뭐 쉽지만 본인이 하는 건 쉽지 않아요. 앉아서 또 보는 건 쉽지만 직접 하는 거는 조금 더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원문으로 봐라. 저는 순종하고 보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사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그 마사 구독 이야기하는 마사는 치시면 되고요. 마사 책 구좌번호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막 구좌도 올려주고 하라는데 뭐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근데 많이 좀 이렇게 구독도 해주시고 참여도 해주시고 공짜만 보지 마시고 뭐 인터넷 이런 것들도 많이 뭐 독려를 하는데요. 구독 좋아요 뭐 달아달라는데 여러분들 뭐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 보시고 많이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마사도 구독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면 또 이런 사역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